세차를 뽑고 불스 원샷을 넣었습니다. 엔진을 깨끗하게 지켜주니까 안심되고 든든하고 처음부터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세차처럼 쌩쌩하게 시작하세요. 불스 원샷 뉴카 불스 원. BMW의 첫 번째 순수 전기 자동차인 i3는 완속 충전 기준으로 3시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하고 일충전 주행 거리는 132km에 달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행거리 10만 km까지는 배터리 수명의 70%를 보증하고 소모품 무상 교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BMW 코리아는 24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전기차 i3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BMW 코리아 김효준 사장은 BMW i3는 단순한 상품이라기보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비롯한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모든 국민이 이런 흐름에 동참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배터리는 삼성 SDI와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하게 됐다며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고 포스코 ICT, 이마트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3 상품 발표를 맡은 정수원 세일즈 매니저는 BMW는 1990년대부터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며 완벽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실증용 전기차인 미니E와 액티브E를 통해 파일럿 테스트를 거쳤고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i3가 탄생하게 됐다고 소개했는데요. 또한 생산 공정에서 전기가 아닌 풍력, 수력 등의 에너지원을 이용해 i3를 생산하고 있고 또 차량에 재생 가능한 알루미늄을 적용해 50에서 80%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비싼 가격이 단점이었던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미국과의 합작을 통해 최초로 대량 생산해 차체에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알루미늄보다 30% 가벼우면서도 강성은 50배 이상 강해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최대 400kg 이상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3는 현재 국내 시판 중인 전기차 중 유일한 후륜구동 차량인 만큼 초반부터 최대 토크를 낼 수 있는 파워풀한 주행 성능을 갖췄다고 부언했는데요. 제로백은 7.2초로 BMW 320D 모델에 비해 오히려 0.2초나 빨라 100% 전기차이면서도 운전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탑승 공간인 라이프 모듈과 구동력을 담당하는 드라이브 모듈로 설계해 넉넉한 실내 공간과 높은 안전성까지 확보한 모습이었는데요. 투톤 바디 컬러를 적용해 경량화와 역동적인 디자인을 강조했고 도어가 좌우로 열리는 코치 도어를 적용해 보다 편한 승하차가 가능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트랜스미션 터널 부분이 없어 운전석과 조수석이 연결되는 탁 트인 공간감을 보여줬는데요. 뒷좌석의 넓은 적재 공간과 곳곳의 실용적인 수납 공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존의 전기차는 기존 차에서 엔진 부분을 빼내고 거기에 배터리를 집어넣는 그런 형식이죠. 그러나 저희 전기차는 아예 설계 단계부터 새롭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개념의 전기차,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이 끝나도 내년에 계획 중인 저탄소차 협력금의 제도에 따라서 일정 부분 보완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거기서 커버가 될 걸 생각합니다. 뛰어난 친환경성과 합리적인 충전 비용에도 불구하고 높은 구매 가격과 충전 인프라의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이번 BMW i3의 출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